연기대사 우수상 장편 드라마 여자 같이 살래요 박선영. 왜 아빠한테 먹불 꼴까지 보여?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유아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말이야 헤어지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하나뿐인 내 편 유이. 엄마, 엄마. 그럼 나는 누구 딸인데? 강기사 씨 잠깐만요. 아빠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아빠. 같이 살래요 장미희.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봐야죠. 온전한 내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날 낫게 해주세요. 하나뿐인 내 편 차화연.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 걱정을 해? 절대 이렇게 미소 허락 못해요 어머니. 저걸 어쩌라고요 어머니. 같이 살래요 한지혜. 미안해요 아빠. 아빠 속이 썩어갈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건드리지 말랬죠. 박선영 씨, 유희 씨, 장미 씨, 차화연 씨, 한지혜 씨. 후배 오른 다섯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을 하게 될까요? 박시우 씨, 혹시 예상 가능하세요? 모든 분들이 다 열연을 펼쳐주셔서 저도 수경 씨처럼 이렇게 한 분만 꼭 뽑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네,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객석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배우분들 모두 궁금해하시니 얼른 발표를 할까요?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8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상. 수상자는 네. 한지혜 씨, 유희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유희 씨. 한지혜 씨. 아,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축하해요. 수상자 한지혜 씨는 같이 살래요에서 모성애 강한 엄마 박유아 역을 맡아 다양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편에서 안타까운 운명을 지닌 김도란 역을 맡은 유희 씨는 절절한 눈물 연기로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두 주말 연속극의 주인공 두 분이 예. 먼저 한지혜 씨부터 소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지혜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부터 아주 혹한의 겨울까지 야외 촬영, 스튜디오 촬영까지 모두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 스튜디오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 상은 정말 다 같이 나누는 상이라고 알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창봉 감독님, 이호 감독님, 박필주 작가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드라마가 길어서 촬영하는 내내 단체 대기실을 쓰면서 매일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고민했던 정말 친언니 같았던 선영 언니, 우리 동생들 다들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유동근 쌤, 장미희 쌤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 미경 선생님, 중금 선생님 그리고 창구 선생님 아주 많으셨는데요. 이 연기하는 직업이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살아온 시간 동안 버텨내고 열정을 다해 연기를 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저 자리까지 저 시간을 다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준에게 이 상을 돌리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내 편에서 도란이 역할을 맡고 있는 유희입니다. 제가 지금 MC를 보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 상을 진짜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신인상을 받고 진짜 7년 만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은 정말 나만 믿으라,
라고 했던 홍석구 감독님과 도란이는 유희밖에 못한다고 했던 김사경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저 장사투요. 최수종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 남편인 대륙이 오빠, 장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은영쌤, 진경 언니, 오늘 안 오신 진국쌤, 양자 엄마, 내 동생 미란이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뿐인 내 편 내년 3월까지 방영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40%를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좋은 드라마로 남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